일단 레드를 따라 올라갑니다. 오른쪽에는 호수가 있고요. 사슴도 있고요. 여기 오면 이렇게 레드 사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큰 애가 있네요. 이렇게 건너오시면 바로 이런 사인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저 블루를 따라갈 겁니다. 레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블루를 따라가죠. 올라가면서 호수가 이제 보니 꽤 크네요. 쭉 오다 보면 이렇게 블루 사인이 나오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저 계곡에는 이렇게 물들이 콸콸콸 흐릅니다. 여기 이 안내판이 있고 돌에 사인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 계속 바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바위가 경사진대를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바람 많이 부네요. 저기 보이는 다리가 네올 마운틴 브릿지예요. 이게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다리입니다. 물론 요 강은 허슨강입니다. 아주 짧죠? 네, 상류라서 왔습니다. 화면이 다 보여요. 여기는 역광이라서 저쪽이 서쪽입니다. 다 보이죠? 완전히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여기 또 특징은 이 꼭대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날랐는지 모르겠어요. 기념될 만한 것들을 저기 끝에 있는 저 조그만 데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계속 올라오면서 특이하죠. 여기는 제일 높은 봉우리라서 그냥 정말 사통팔달이거든요. 그냥
다 사면이 다 보이는데 이렇게 기념대 많은 거를 가지고 와서 다 전쟁 영웅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몸 바쳤다 뭐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또 동료들이 자기 동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기 무슨 저건 이게 군대에서 쓰는 거죠. 이게 그쵸? 무슨 용도로 쓰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라 군대를 안 가봐서 군대에서 쓰는 거예요. 군대 용품 같아요. 또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스토리도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많기 전에는 진짜 많아졌네요. 이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거는 벨트 같은데 여기 높은 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오면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이런 를 보면서 또 좀 숙연해집니다.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바위를 이렇게 내려가요. 산 바로 옆에 한쪽 면이 웨스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사격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네요. 아이고. 야, 바위에 있죠? 옆에는 낭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요게 이런 바위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로프를 감아놨어요. 로프 타고 내려오라고. 경사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로프를 잡고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겨울에 오면 이게 얼음이 많아서 여기도 얼음이 조금 있네요. 많아서 미끄럽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는 이제 로프에 이렇게 매듭까지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프 타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얼음이 얼었네요. 고드름이. 아이고, 이제 겨울이 오나 봐요. 여기 오면 이렇게 이상한 사인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무지하게 헷갈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왼쪽에서 온 사람은 이제 오른쪽 길로 가라는 뜻이고 오른쪽에서 온 사람은 왼쪽 길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저기 길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서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가면 여기에 이렇게 블루마크가 있죠. 아, 이제는 완전히 겨울산입니다. 계속 내려가야 돼요. 여태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가야죠. 이렇게 마커 잊지 마시고요. 꼭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계곡을 따라 내려갑니다. 바위 위에 바위가 모자를 썼네요. 바위 위에 이렇게 겨울이 없는 저게 뭘까요? 하여튼 침접수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있어서 나무를 보니 나무가 엄청 커요. 이렇게 보니까 와, 이 나무 엄청 큰 침엽수예요. 그러고 보니 요 위에는 다 이게 침엽수네요. 다 침엽수죠. 활엽수는 다 떨어졌고 남아있는 건 다 침엽수들만 남았어요. 뭘 맛있게 먹네요. 그러면 오늘의 산행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